초콜릿 받았어? 누구한테요? 아니요? 없어요. 아니 그냥 없어요. 그냥 없어요. 있었던 적 아예 없어요. 아 없는데 누구한테 받았어요? 아 괜찮아서 제가 사먹을 거예요. 네? 그럼 내가 사먹을 수 있어요? 아! 저 이거 닮았네요. 그게 뭐야? 저랑 닮았대요. 닮았나? 너? 제가 야채를 진짜 안 먹는데 아시죠? 야채 진짜 안 먹는데 요즘에 샐러드를 자주 시켜 먹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고기 토핑이 들어간 샐러드는 맛있거든요. 너 야채에 고기 만나서 그런 거지? 맞아요. 이게 우삼겹을 토핑으로 추가하면은 그 약간 쌈 싸먹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도 이렇게나마 야채를 채소를 먹는 게 이렇게나마 채소를 먹는 게 저는 저희 부모님 보시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엄마 채소랑 친해졌어. 걱정하지 마. 그래서 세 번째 팬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발렌타인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 초콜릿을 한땀한땀 한땀 만들진 않았지만 포장했습니다. 그래도 좋아해 주실 거죠? 네 여러분. 건강하세요. 제가 이 사과 주스를 설탕 물이 필요하다고. 슈가 슈가. 그러면 지금까지 만나는 분들 특별히 사복을 사복 패션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팬싸 이제 팬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올 테니까. 또 오늘 애그리가 준비한 맛있는 덤덤 초콜릿도 받아가셔서 먹지 마세요. 간직합니다. 그럼 안녕. 이거 들고 뒤에 오만보 사인은 그거 들고 부르긴 불렀는데 근데 외운 포에보 많지 않더라고요. 이게 너무 속상해요. 너무 슬프고 너무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기 어렵더라도 소리 크게 크게 해주시면 저희도 응원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판사인데 이거 응원보 더 많은 분들이 같이 하였으면 좋겠어요. 와우!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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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ike that logo.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Oh.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자.